운전자는 과연 냄새로 차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? 우리 서병민 기자께서 아예 버시지 말고 분명히 냄새로 차를 구분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. 우리한테 냄새만으로 차를 판단해 주세요. 자, 첫 번째 차 갑니다. 근데 이거 진짜 실험하는 거 맞아요? 그럼요.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. 아니, 카톡쇼가 하다 하다가 이제 참 별걸 다 하네요. 확실하게 냄새 맡으시고 있어요. 아이고, 좀 부딪히셨네. 자, 두 번째, 벤츠로 갑니다. 과연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? 그러게요. 차를 냄새로 알아맞힐 수 있긴 있나요? 뽀뽀한다, 뽀뽀. 드시는 것 같은데요, 지금? 느껴. 자, 제가 세 번째라고 해놓고 아까 탔던 아우디를 또 태워드렸습니다. 다시? 알아맞힐 수 있지 정말 궁금하네요. 표정이 이렇게 심각할 수가 없어. 또 뽀뽀하셨어요. 그러게. 아니 근데 아우디는 안 들어갔던 것 같아. 아우디는 안 들어가셨다. 네. 자. 아니 아우디 안 들어가셨다고요? 처음 탔던 게 BMW고요. 이번은요? 두 번째 탔던 차가 벤츠예요. 세 번째 탔던 차가 또 BMW. 한 번 더 태웠다? 네. 이야, 신기한데요? 자, 그렇다면 그 세 대 중에 좀 의심 가는 차 한 대가 있으면 네. 말씀하세요. 1, 2, 3번 중에. 그럼 그거 한 번 더 태워드릴게요. 과연 석기자님의 결정은? 자, 과연 달인으로 등극하시느냐? 3번. 3번. 자, 이미 3번. 지금 신뢰를 잃었어요. 몸을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셔야죠. 아니, 자, 소원대로 또 아우디를 태워드렸습니다. 아우디 세 번째 탑승인데요. 자, 마지막 찬스 그만! 자, 내일 나오세요! 그만이라고 외쳤는데 안 나가시려고? 미련이 엄청 남으시나 봐요. 마지막 찬스였다니까 이게 지금 여기 코끼름 다 지금 차에 붙이고 이게 아우디예요. 이게 아우디입니다. 자, 아우디. 이 차입니다. 아우디. 자, 안대를 지금 아우디라고 하셨죠? 그렇죠. 이 각은 아우디가 아닌데. 네? 아니라고요? 아, 맞네. 역시 눈 가리고 냄새로 차를 맞춘다는 게 쉽지 않죠. 그래도 반은 맞췄어요.